구독, 좋아요. 네. 바로 어제였죠? 역대급 스케일을 예고한 드라마의 베일이 벗겨지던 날! 목동 SBS 사옥은 그 어느 때보다 취재 열기로 뜨거웠습니다. 문 한 번 열고 나왔을 뿐인데 이렇게 예쁘고 잘생기기 있나요? 이승기, 수지 씨의 만남만으로도 큰 화제를 모은 드라마 베가본드! 베가본드의 주인공 이승기, 수지 씨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, 반갑습니다. 네. 이미 대작의 냄새가 솔솔 나고 있습니다. 설명을 해주세요. 어디서 이렇게 냄새가 나요? 네? 어떤 드라마예요? 민항 여객기 추락 사고로 인해서 두 남녀가 그 사건의 연루가 되면서 거대한 국가 비리를 마주하게 됩니다. 국정원에 이제 소속돼 있는 정말 공무원인데 성장하는 캐릭터고요. 굉장히 사랑스럽고 그만할까요? 정의가 넘치는 그런 몇 명이 합쳐진 것 같은데 그 정도 캐릭터 아니야 아니야. 네, 그렇게 예쁜 미모로 삶을 살다 보면 기분이 어떤지 참 좋아요. 좋아요. 베가베가 좋아요. 베가베가 좋아요. 솔직히 살만하죠. 살만합니다. 이 달리기도 달리기지만 수지 씨가 또 총 쏘는 이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 한밤 시청자들의 저격 이거 한 번 더. 자, 수지 씨의 심장 저격 갑니다. 지금 잠깐 이렇게 계시고 누가 지금 아, 네. 작가님께서 네. 분홍색 티 아, 네. 분홍색 티 참 좋아요. 좋아요. 베가베가 좋아요. 정말 되게 재밌게 살거든요. 유쾌하게. 네, 근데 자꾸 멋있다고 해주시면 감사하고 감사하고 네. 그런 거죠. 아, 두 분이 이런 말씀까지 닮으셨네요. 그분이. 네.